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학교 동아리에서 촬영하기로 한거 연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또 연기과가 아닌데 연기 잘하기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연기해 주기로 했는데 7시 50분 알람인데 8시 20분에 깼습니다. 근데 지금 브이로그 찍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냐면은 연기자의 삶, 연기자의 하루는 어떤가, 배우는 어떻게 사는가, 네, 뭐 이런 걸 찍어볼 거예요. 출발하도록 하죠. 빰빰빰빰빰빰. 위염 걸려서 아침마다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가는 중입니다. 원래 촬영장에는 늦으면 안 돼서 오늘 제가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늦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얼굴이 부었다. 얼굴이 좀 부었죠. 어쨌든 지금 촬영장 9시 20분까지였는데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카페여서 그렇게 늦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우선 촬영장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부터 잘 잡았단 말이야. 화나게 안 해, 진짜. 잘 나왔지? 야! 잘 나왔다. 아니, 니는 안 나와. 이거 사진이야. 사기다, 이거. 아, 카메라 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약간 느끼게 해주는. 뭐예요? 아, 맛있겠다. 빨리 먹어줘. 아, 맞네. 알았어, 알았어. 역시 프로 정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현재 촬영장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야, 솔직히 영수 이거 한 번만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저 지금 촬영장 이동 중인데 저 삼각대 같이 들고 있습니다. 들어줄까? 들어줄게, 들어줄게. 저 카메라 키니까 들어줘. 아니야, 너 힘들다 안 했잖아. 아, 진짜 괜찮아. 한 척하는 거 다 나왔어, 카메라에. 아니, 얘 거 완전 얼굴 완전 진짜 이만하다. 원래 이만해서 괜찮아.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거죠? 아, 모자이크 처리요? 네, 아주 아.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오, 그거 좋다. 아, 그거 귀엽네. 출연료 얼마 정도 주실까요?
출연료요? 네. 아, 제가 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얼굴 팔리는 겁니다. 100번 보네. 한 20만 받자. 그래, 20만원. 응. 저희 학교 나온 연예인 분들입니다. 지코도 있어요. 지금 스태프분들이 세팅하는 동안 저희 배우들은 시원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우예요. 얘는 스태프 주제에 똥 싸러 온 적 시원한 곳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친구예요. 네가 완전 했잖아. 나는 배우의 말을 존중해주는 스태프일 뿐이야.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촬영장인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다들 세팅 중이에요. 저는 배우기 때문에 혼자 앉아있습니다. 사실 도망갔어요. 나 부름? 학번? 학번? 응. 20... 010. 뭐 되었어? 어. 지금 도서관에서 촬영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김영서 써줘. 잔나비 화이팅 먹어주세요. 이거 잔나비 화이팅 한 번만 드려주세요. 잔나비 화이팅. 최정원, 김도영, 윤결. 자, 더듬었죠? 화이팅. 재수 없어. 잔나비 화이팅. 잔나비 화이팅. 최정원, 윤결. 또 더듬었죠? 또 더듬었죠? 지금 나가서 지금 이렇게 세게 따야 돼요. 자, 의식하지 마세요. 자, 하던거 하세요. 다 하던 거 하세요. 왕따 새끼. 저 걔 왕따 같아. D마. 야, D마잖아. 얘 어떻게 걷는지 알아? 저희 학교가 D마라는 학교인데요. 여기 있는 말 이름이 D마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들 이름이 지성관, 기획관, 덕성관이어서 지기덕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달릴 때 나는 소리가 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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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더러러러입니다. 너 일부러 지나가지 않고. 자동차, 자동차. 아, 비행기도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혹시 이거만 찍으면 너무 맛있었던가요? 에이, 난 그 정도 아니지.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 원래 촬영장에 남아있는 거 좋아하는 편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장비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서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오늘 촬영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네, 오늘 영둥이의 배우 하루? 배우의 브이로그, 배부 오늘 찍어봤는데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 갈등 일어나는 것도 없었고, 어제 촬영하고 와서 오늘 2일차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지기도 했고, 그 첫날에는 막 되게 어색하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그냥 되게 웃고 떠들면서 촬영 잘 마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했던 촬영 중에 분위기가 가장 좋았지 않았나. 오늘 배우 어쨌든 해봤는데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네, 오늘 페이 안 받고 했는데 좋았어요. 밥도 사주셨고 밥도 공짜로 얻어먹고 이래서 저는 그냥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하면은 같이 하고 싶어요. 분위기 좋으면은 촬영 재밌어요. 아무튼 오늘 배우 체험기 같은 거 찍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 너도 배우 할 수 있어. 배우면 돼. 배우잖아.